잘 지냈어? 응. 응. 요새 어머니 바쁘신가 봐. 엄마요? 잘 몰라. 야. 자, 오늘은 12조. 다음 시간까지는 10일. 교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오케이. 먼저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답하는 그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넌 포크를 원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do. 오케이. 그래서 Do you want?라고 얘기했더니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대답하는가요? 그렇죠? Are you happy? 이랬을 땐 Yes, I am. No, I am not. 뭐 이러는데 Do you want? 이러니까 Yes, I do. Do you? 이러니까 Yes, I do. Are you? 했더니 뭐 Yes, I am. No, I am not. 이러나 봐요. 오케이. 넌 칼을 원하니? Do you want a knife? 오케이. 나이프 어떻게 쓰면 되죠? K-N-I-F-E. 그렇지, 그렇죠. K가 소리 안 나는 거 조심해야 되고, I가 무슨 소리 냈다. 그렇죠. 내 이름을 불러도 IS 여기서 knife죠. Okay, do you want a knife? A knife? Okay, 그 다음에 그래, 나는 원해. 일단 나는 그렇다. Yes, I do. Yes, I do. 나는 원한다. I want A knife. a knife. I want a knife. 오케이. 넌 접시를 원하니? Do you want Do you want a plate? a plate? Plate가 접시죠. 그랬더니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No, I don't. No, I don't want a plate. I want plate? Bowl. a bowl. 그렇죠. Bowl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죠. 플레이트는 그렇지. 오, 그렇죠. 선생님 집에서 열심히 하는 게 티가 팍팍 나는데 선생님이랑 말하기 아이고 참 설명해 줄게몇 가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게 너는 포크, Do you want a fork?가 넌 포크를 원하니? 라고 묻는 건데요. want의 뜻은 뭐죠? 그렇죠. 원하다. 무슨 시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그렇죠. do가 숨어 있는 거죠. 이 속에 do가 숨어 있다가 you want는 묻는 말이 아니고 누가, 네가 뭐 한다? want 한다. 이런 뜻이죠. 너는 원한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원한다가 아니고 너는 원하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이때 여기 숨어있던 누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는 원한다가 아니고 너는 원하니라는 영어에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거나 뭔가 이렇게 뭐 숨어있던 게 튀어나오면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you want a fork 했더니 그래 그렇다 원한다 할때 yes I am이 아니고 yes I do라고 하는데 이 do의 뜻이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무슨 시고 하다시고 모든 want라든지 뭐 좋아하다 이런 것도 있죠. 좋아하다 like 가다 go 이런 것들이 전부 다 do가 대장이야. do가 얘들의 대장이야. 그래서 자 yes I do 할때 do는 뭐 대신한 거냐? yes I want a fork 대신 온 거예요. Do you want a fork? 이렇게 물었는데, Yes, I want a fork. 이렇게 대답하면 너무, 여기 어차피 want a fork가 들어있었죠. 질문하는 사람 말 속에. 그쵸? 그럼 굳이 여기에다가 Yes, I want a fork 하기는 너무 길잖아. 그쵸? 그러니까 want a fork 했듯이, 포크를 원하다라는 어차피 무슨 시니까, 무슨 시 덩어리니까, 하다시 덩어리니까, want a fork 대신에 이렇게 Yes, I do. 이걸 줄여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do you라고 물었을 때 yes I am이 아니고 yes I do 하는 이유가 여기에 do you 뒤에는 하다시가 오고 그 하다시의 대장을 쓰면 되기 때문에 대표자를 쓰면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yes I am이 아닌 겁니다. 여기도 뭐 do you want a knife 했더니 원한다니까 yes I am이 아니고 yes I do고 이번에 yes I do는 뭐 대신 왔냐? yes I want a knife 됐습니까?
오케이. 좀 가다가 마지막에 보면 Do you want a plate? 접시를 원하냐 그랬죠. 이번엔 원하지 않는다면서 뭐라 그런다? No, I don't 라고 그러죠. 그쵸? 그럼 No, I don't 뒤에 뭔가가 생략됐는데 No, I don't 뒤에 생략되면 No, I don't 그렇지. Want a plate. Don't want 하면 want, I want 하면은 나는 원한다죠. 그쵸? 근데 이거는 나는 원한다 라는 뜻인데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려니까 뭐로 바꿔주면 된다? I don't want 이러면 not이 들어가면 이거 don't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do not의 줄임말입니다. 됐습니까? Okay. Do no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지 않는다. want는 원한다인데 do not want 하니까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서연이 단어. 예, 씩씩하게 이제 집에서 하고 와갖고 막 씩 웃으면서 숟가락은 뭐라 그럽네요? 그렇죠. 스푼. 쓰는 방법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오오가 무슨 소리 낸다? 우 소리 내죠. 그렇죠? 이름치입니다.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 스프용 숟가락을 이용하세요 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뭐라고 읽으면 될까? soup? 그렇죠. use that soup spoon 하면 되겠죠. use that soup spoon. 오케이. 그 다음에 spoon. 계속해서 접시는 뭐였더라? plate. 아까 쓰는 방법 확인해봤고 잘 맞췄죠. plate. plate. 오케이. 한 조각의 사과파이가 그 접시 위에 있었다라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 was? 소연이 읽는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처음 보는 것도 잘 읽네요. slice라고 잘 읽었어. A slice of apple pie was on the plate. 오케이. 그 다음에 원한다. want. 오케이. 하다시고요. 오케이. Okay, 나는 나의 생일날 선물을 원한다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 I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 응?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 th 나오면 혀를 살짝 물으면 된다. 그치. th 나오면 혀를 살짝 물으면 된다. 그러니까 birthday, birthday.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present. present. present가 선물이에요. I want a present on my birth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속이 깊은 그릇. bowl, 비빔밥 같은 데만,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 bowl 속에 넣고 비비면 믹스 하면 되죠. bowl. 오케이. 그래서, 탐은 밥 네 그릇이나 먹었다. 그렇지, rice. 여기까지. 톰, 여기 다시 나온 거야. 다음, ate. four bowls of rice. 하면 되겠죠. four bowls of rice 하면은, 쌀, 네 그릇, 밥, 네 그릇. four bowls of rice. 오케이. 그 다음에, 칼은, knife. 아까 쓰는 방법 확인했고요. knife. 오케이. 이 칼은 과일 자르는데 좋아. Right. 오케이, 좋았어. 여기에는 아이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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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다. fruit. knife. knife. this knife is good for cutting fruit. 오케이, 그 다음에 fork는 fork죠. f-o-r-k. fork. fork.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나의 스테이크를 자른다. 네. 오케이. 칼과 포크를 사용하여 그렇지. I cut my steak with a knife and fork. 오케이. 계속해서 어이구 끝났네. 시험치고 선생님이 다음번 하기로 했는 거 복습 할 거 학원에서 하고 가면 되고 다음 시간까지 집에서 하러 와도 되는데 어떻게 하려나?
집에서 해오겠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